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장성 진급, 보직 신고와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 진급자 6명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수여식 자리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빈틈없는 군사대비 태세 유지와 국방 전 분야에서 제2 창군 수준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. 또한 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이 될 수 있도록 국방혁신 4.0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, 미래 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윤 대통령의 첫 삼정검 수치 수여식입니다.